음악이나 연극 같은 공연은 대부분 저녁 시간에 열리는데요. 오전에 마련된 음악 공연에도 많은 관객이 몰리고 있어서 문화적 갈등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달 첫째 화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대구의 아침 콘서트입니다. 1년 동안 선보인 클래식과 뮤지컬, 대중가요 등 다양한 음악을 한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공연 취약 시간대로 알려진 오전 시간이지만 천석 가운데 800석 가까이가 찼습니다. 뒤에 가는 모든 공연들이 거의 다 괜찮았습니다. 다양한 그 출연자들이 나오셔갖고 수준 높은 공연들을 잘 꾸며주셨습니다. 클래식을 위주로 국악과 영화 음악까지 장르를 넓히고 폐설을 더해준 덕분에 이 콘서트의 매니아층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오전에 힘들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늙은 사람이 그냥 음악만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남죠. 여러 가지로 하여간 좋아요. 올해 4월부터 아침 공연을 도입해 적잖은 성과를 거두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관객들을 위한 무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대구의 아침 콘서트는 대구의 서쪽뿐만 아니라 대구 동서남북을 다 책임지는 그리고 아침에 마티네 콘서트로 자리 잡을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연 취약 시간대를 파고든 아침의 콘서트가 대구의 공연 문화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